이어서 사회분야 김규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부법 학회 사회분야 공동회장 이은규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공부법 학회의 초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시험공화국이라는 별칭에 맞게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 또는 학원 등에서 어떻게 하면 그 노력을 결과로 바꿀 수 있는지, 보다 넓게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노력에서 많게는 시간과 젊음이라는 그런 소중한 자원들을 낭비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큰 점을 목표로 삼아서 학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먼저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교육학 및 학습 기술을 전공하신 분들의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기반 위에서 각종 시험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경험과 책에 시스템화되지 않은 기술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론과 실제는 마차의 두 바퀴랑 같아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천재 또는 내지 수재분들의 공부법, 그런 어떤 전유물로 좀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던 그 학습 기술들을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제 운전면허 학원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보급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잘 인식되지 못했던 집중력이라든지 시간관리, 멘탈관리 같은 영역이 공부법의 일부분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리학, 의학 분야 전문가분들의 지혜도 빌리고자 합니다. 종래 이런 영역들이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자신감, 동기, 내지 뭐 새가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성향의 문제로 좀 치부되어 온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비전문가에 의한 큰 효용이 없는 좀 접근들이 좀 유행을 많이 했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조금 작은 문제인 것 같고요. 오히려 특히 수험생 분들, 공부를 좀 업으로 삼는 분들에게 부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점이 전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라는 건 인생의 어느 한 시점, 시험 성적이라든지 학교 어떤 간판만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훨씬 넓게 내 인생의 성취와 행복을 위한 방법 또는 수단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또 힘써 그 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희 공부법 학회가 적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공부법 학회의 첫 걸음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부법 학회 교육분야 공동회장 강충열입니다. 우리는 현재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이제 우리 교육계는 교과와 내용 지식을 전달하고 재생하는 데 초점을 둔 교육을 넘어서서 고등사고력과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 지식을 익혀서 교과의 내용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소위 고등사고력과 학습기술을 갖춘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물들을 기르는 교육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30-40년 전부터 이런 방향으로 교육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방법론적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원래 과거지향적인 곳이고 일반 사회는 시대 변화에 빠르게 부응하는 곳이라서 교육계는 항상 일반 사회보다 변화가 늦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부법 학회는 공부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널리 확산한 후 교육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공부법이 초중등 교육과정 및 대학의 교양 강좌에 도입되기를 도망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본만 있고 부전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총체적 교육열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법 학회는 광립학생대회를 시작으로 그 소망을 향해서 첫 걸음을 디딥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습기술은 평생 공부해야 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때 필요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생존하고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 없다. 단 뭐가 아닌 이상 일단성 쌍생하는 거 아닌다. 저희가 오늘 학회 창립 학술 대회이고 전반적인 우리가 한번 매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소위 사교육이라고 하죠. 수험가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그 흐름들이 특히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 또 이제 그런 나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선진국 중에 대비적인 어떤 문화 그리고 교육 시스템 내지는 접근법을 좀 가지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험가에서의 공부법 현황, 문제제기를 겸하여라는 제목이지만 저는 사실 이제 예전에 사법시험을 칠 때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었습니다. 제적을 당했고 그다음 재입학을 하면서 사법시험 1차 시험까지 두 달 정도 남은 기간이었고 보통 이제 그 시험이 한 2, 3년 정도 법대생이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서 치는 시험이었는데 굉장히 좀 짧은 기간에 공부를 준비를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꼼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중에 있는 수비들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한다면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떤 제가 서울대 법대생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사고를 하거나 그런 머리를 타고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제가 가졌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집을 밝히기 위해서 전구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 개발된 전구를 사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내가 쓸 수만 있다면 나도 그런 어떤 천재들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좀 가지게 됐고 그게 일종의 가설이었습니다. 제 공부법의 시작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검증해 나가는 이후의 과정들이 법정에 서는 그런 변호사로서는 아니라 사법시험 합격자 내지는 어려운 시험 합격한 사람으로서 수험 전문가로 좀 공부 전문가로 살아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단지 열심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공부법을 익히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앞서 강충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지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일본과 그 다음에 미국 한국에서 이런 공부법들이 좀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억 속에 뭔가 지식을 집어넣고 이것들 사용해서 뺏쓰는 인풋과 아웃풋을 나눈다고 한다면은 인풋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접근법,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소위 이제 중고등학생 시험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고형 시험, 계산형 시험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요. 시험 종류가 그 다음에 암기형 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회 과목이라든지 도덕, 역사 이런 과목들이 그쪽으로 분류를 하면서 마치 두 과목이 거의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여러 어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분들의 심층적인 심리를 분석하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알매 단계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최상의 상태가 자신이 안다는 거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몸에 체화됐다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한편 우리가 공부법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된다면 저는 이 비용의 절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돈이라든지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인지적 비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에 뭔가 이렇게 보다 손쉽게 적은 에너지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깨우친다면 그거는 큰 개인적인 비용의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법을 안다는 그런 의미는 이런 가치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파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